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은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펄펄 끓는 그런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으니까 에게 근처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주의 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큰 이제 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그러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때는 이런 종이가 없을 때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보려고 뒤를 이렇게 탁 음성을 듣고 돌아봤더니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이제 탁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진 일곱 금초대. 그리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그 머리털이 희기가 아주 흰 양털 같으며 또 눈같이 그렇게 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에서는 불꽃 같은 그런 그 눈은 눈이었고, 그리고 그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연단한 단련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힘있고 우렁찼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이 붙들고 있는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거꾸러졌습니다. 엎드러져 있는데 주님이 그의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나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서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면서 주님이 네가 본 것은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그런데 이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또 해석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장차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겠죠. 그런데 그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곱 금초대. 예, 여기서 보면 일곱 금초대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 지금 이 일곱 금초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뭐를 의미해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이거죠. 교회. 그런데 이제 이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거닐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일곱 촛대를 보여주면서 이 일곱 촛대는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거닐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바로 교회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한다? 네, 두세 사람이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하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절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떤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해 어때요? 아니 누가 이런 짓 했대 저런 짓 했대 하고 나팔 불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어때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보면 가서 네가 그 형제에게 말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겠죠.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또 말해. 그래가지고 권면을 들으면은 조용히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니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건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서 이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과 두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야 주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환상을 통해서 이걸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거닐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마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셨지만 지금 주님은 영으로 그분의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곳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계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편지를 받았는데
뭐라고 해요? 이오셉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기 어디 소록도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막 여러분이 막 엄청난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만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꿈의 교회 가운데도 이 목포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 주님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거닐고 계시고 나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섬기는 거 헌신한 거 봉사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이걸 인식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구만리 장천 하늘에 계시고 여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니까 첫째 이제 일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초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뭐를요? 발에 끌리는 뭐를?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대요.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은 금방 알았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보니까 예수님이 뭘 입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딱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어. 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첫째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대표해. 그래서 대신해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민족의 대표로서 이 사람은 첫째 뭐냐면은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7월 10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전부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두 마리를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가요. 그럼 대제사장 앞으로 가면은 자, 염소 두 마리를 여기 불러내겠어요. 여기 염소 두 마리 빨리 나오세요. 내일이 나와요. 살아있는 염소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염소를 두 마리 끌고 오잖아요. 예. 흰 옷을 입어서 딱 좋아요. 그러면은 이 한 마리 염소에게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인 그 예를 들어 아론이었으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다 여기다 고백해요. 고백하고 이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광야로 있죠. 광야로 가서 무인 지경으로 갔다가 싹 보내. 그러면 이 염소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사셀이라고 해요. 얼른 저리 이제 가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 있죠. 이 염소에게다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를 칼로 푹 찔러. 그러면 푹 찔러 죽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그럼 이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처음에는 성막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는 데다 피를 딱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죠.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어린 양으로 바쳐가지고 그 피를 갖다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속죄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구.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 우리가 하나님께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이런 게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도구라고, 이건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겠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에봇이 있어요. 그럼 에봇이 있으면 이 에봇은 거룩한 옷을 입는데 양쪽 어깨에다가 뭐냐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딱 달아요. 양쪽에다. 그런데 이 호마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호마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호마노라는 보석에다 새겨놓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옷을 입은 그런 이 모습을 봤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속죄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경에 보면 유일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안 되는 거 누구만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은 이 죄를 보면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그런데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 사람을 죄를 고백한 걸 신부 앞에 가서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신부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 아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아니면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여러분 잘못돼.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예수님이 보니까 첫 번째 뭐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속죄 사갈하고 계시는 우리의 뭐나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가슴에 뭐를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다는 금띠. 여러분 금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왕들은 머리에다 뭐를 썼어요? 금관을 썼죠. 그냥 왕관이 아니라 금관을 써요. 왕관을 쓸 때 금관을 써. 금으로 만든. 그게 뭐냐면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허리에다 뭐를 둘러요? 왕들이 금띠를 둘러. 자기가 왕이라는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야 세상을 그냥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한 이가 누구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금초대 사이에 항상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도구하시는 그런 분이요.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여러분 어때요? 그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걸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권세와 위엄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금띠를 띠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은 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권세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 황제도 주관하고 있고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내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14절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과 눈같이 하얀 눈같이 이래요. 그것은 그분의 여기서 보여준 건 순결하심 거룩하심.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것은 우렁찬 것을 말하는데 그분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뭐냐? 그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것은 뭐냐면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장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걸 다 보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도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판주 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별. 그럼 이 일곱 별은 뭐를 의미한다고? 별이 주의 뭐를요? 주의 종들을 의미해. 일곱 교회 사자다 그랬잖아요. 사자. 이게 일곱 금초 때는 뭐를요? 일곱 교회를. 그 다음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뭐를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오른손에 그랬잖아요. 오른손. 오른손은 뭐냐면 주님의 권능을 상징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다? 주님의 종들을, 이 하나, 교회 쓰는 목사와 이 주의 종들을 누가?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뭐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불의를 책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담대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사람 눈치 안 보고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주의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아, 이 말씀 전하면 저 장로님이 싫어할 거야, 이 말씀 전하면 저 집사님이 나를 또 뭐 할 거야,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을,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역을 할 때도 당의 눈치 슬슬 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 당에 아니면 성도들 눈치 보면서 못하는 이런 사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세상에서 비판을 받을 거야, 죄를 책망하면, 여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에 여러분 죄를 굉장히 책망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돼? 여기 강대상 앞에다 어때? 방탄 유리를 해놨어요. 왜? 하도 그 목사님 죄를 책망하니까 미국은 총을 자유롭게 소지하잖아요. 그럼 언제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하도 죽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딱 와서 들어보니까 설교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죄 짓고 왔는데 목사님 막 죄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에? 이 자동소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딱 죄를 맨날 책망하는 그런 목사님 여기다 방탄유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왜 담대하게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왜 사역을 할 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합니까? 주님이 그 일곱 별들, 주의 종들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 보고, 당의 눈치 보고,
너의 눈치 보고 이런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모든 것은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보면서 주의 종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보면 너무나, 저는 막 제가 뭐 좀 속이 상했던 게 뭐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니던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온 목사, 그 집사님한테, 여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뭐 그러면서 그 어떤 막 이 제가 같은 목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목사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존심도 없나? 제가 막 화가 확 나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야. 왜 주의 종들이 왜 사람의 비율을 맞추, 왜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이거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일곱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은 뭡니까? 주님의 권능, 권능을 상징한 오른손은.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한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죄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책망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지. 죄 지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목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가 사랑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책망하고 나무라죠. 근데 사생자는 어떻게 돼요? 내비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고 그래 죄 지었는데 잘못해 잘했다 잘했다 이래요. 이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눈치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니 주의 종들은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믿을 때 내가 담대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은 아 총회가 내 모가지를 뭐 노예가 내 목을 치고 뭐 어디 징계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영적으로 갈급해.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 충만함이라 이런 성령의 막 그런 은혜, 능력을 막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았네? 근데 이제 어떤 교단은 방언을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노예,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방언받아서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 목사를 딱 시찰해서 불러가지고, 아니, 김 목사, 들으니까 자네 말이야. 무슨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거 한다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 딱 제재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영성 사역을 하면서 영혼 살리려고 했다가 이런 시찰이나 노에서 딱 압력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방을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주님의 그런 어떤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두려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이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든지 모두가 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날선 검이 나온대. 예, 그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시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통과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 성령의 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 근데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잖아요. 검이. 자, 더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나 했어요? 여기서 검과 같다 그랬죠. 검. 근데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 좌우에, 이것은 진짜로 칼이 나온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말해. 그럼 주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곧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인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에 맞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무엇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가면 절대 안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지. 뭐 지난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도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거기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태양 같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지금 초대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굉장히 지금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환란을 겪으면서 정말 그들이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뭐와 같다?
해와 같다. 너희들이 정말 이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의 밤이라는 게 있죠. 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영혼의 밤 혹은 영성의 밤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개신교에서는 잘 안 써요. 영성의 밤, 영혼의 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수도사들이 하던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광야. 다 이 광야 학교를 거쳐 이스라엘만 거친 게 아니라 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영혼의 밤이라고 해서 주님이 내가 찾아도 어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이런 요업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신 걸 발견할 뒤를 봐도 옆으로 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는 뭐예요? 어두운 것을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의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해처럼 어둠을 밝히는 힘있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그런 삶의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둡고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암울하고 어둡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나에게서 그 어둠을 그 몰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봐야 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고 해요? 해를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되자고요? 주바라기가 돼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생이든지 여러분의 삶에서든지 어떤 어두운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힘있게 비추는 해와 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보니까 금촛대가 있는 그 사이에 거니시고 있는 누구의 모습?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너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사역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 장차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주의 종들을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초대 그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아, 지금 누가 이걸 주님은 아실까? 이런 고통을. 근데 아, 우리는 저 하늘에만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이거를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졌을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 주님이 저 멀리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신다니. 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니. 이게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 로마의 황제가 모든 걸 지배한 줄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 내 살고 죽는 것도 우리 교회 운명도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장차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형벌하시고 갚아주실 분은 공의로우신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도 내가 그거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 뭐.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또 위로를 주고 담대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른손에 뭐를? 일곱 별을,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거 다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종들은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생사 여탈권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뭐 제가 자꾸 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교회 같은 데는 무슨 장로님이 교회 이렇게 저기 하면은 좀 이 와가지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있잖아. 좀 이렇게 하면 또 쫓아내고 또 데려와 또 쫓아내고 막 계속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이거 정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그러면요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 설교 딱 이 설교하면 저 사람 걸 저 사람 걸 또 이렇게 해. 그런 걸 왜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98년 7월 제가 26일부터 그때부터는, 그 전에도 저는 사람 눈치를 안 봤어요. 왜?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거든.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아서 처음에 3만 2천 명 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300명만 고개 쳐 안 받고 손을 이렇게 움켜서 물을 먹고 9,700명은 다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적군이 저 있는데 고개 쳐 받고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9,700명 싹 보내라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러 가라.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자, 함께 하라 할 자는 함께 하고 함께 하지 마라 할 자는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내가 목회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자는 함께할 것이고 함께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네가 아무리 붙잡아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어때? 아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을 붙잡아 놀라게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면 함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할 사람이면 함께하니까 나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오직 그것은 주님께 달렸으니 주님의 오직 눈치만 보고 나는 주님께 맡기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고 하면서요 한 번도 눈치를 안 보고 제가 담대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어때? 주의 종들은 주님이 그 모든 걸 붙들고 계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아 이런 것에 확신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말씀을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냐, 전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종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주의 종이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는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걸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가 너희의 소망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해당. 성경은 항상 뭐냐면은 이중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건 야곱에게, 이건 이사에게, 이건 모세에게 다 이렇게 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면 아무런 그 영향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초대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